또 반갑습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반갑습니다. 2부 이어서 또 2부 해볼게요. 이렇게 2부 환의 체계에 대해서 2부 해볼게요. 따라서 이렇게 수행자한테 이게 환의 체계가 유달리 많이 나타나는 건 그게 무엇을 이루려고 한다거나 혹은 무엇을 보려고 하고 무엇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읽지 않은 체계라서 서리가 버려서 그래요. 따라서 우리는 요 환을 없애려고 하면 이게 무상이거든. 요렇게 사자무상 제가 자주 하는 진리체계 있잖아요. 사자무원 요렇게 요 사자무상은 환이 사라지고 소멸되고 없는 거예요. 이 무상 상이 없기 때문에 드러날 환 자체가 없어요. 아예. 그래서 이 환은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드러나니까 상만 끊어버리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1차 요렇게 1차 상 요것만 끊어줘도 전혀 환에는 시달리지 않아. 근데 요 1차 상이 무너지기 전에 이게 우리 뇌파일 수련입니다. 요렇게 요렇게 지금도 오늘도 한 분 더 입수합니다. 총 다섯 분이 문문간에 하고 있어요. 오늘까지 오면 그때 여러분들이 성함은 말 안 할 테니까 유튜브 보시지만 여기도 수련생이 있는데 분명히 용맹정진할 때 요게 나왔다면서요. 요렇게 체계가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요렇게 요게 여러분 마음이라고 해볼게요. 요게는 요런 마음도 있을 거고 요런 마음도 있거든. 요런 삶도 있었을 거고 요런 생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요런 걸 자꾸 조금씩 희석하고 희석 닦고 또 닦다 보면 가짐의 집착으로 파생되는 요런 환의 체계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3부에 요 2부 끝나고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건 바로 무기공이자 요렇게 무기공은 늪이에요. 늪. 여러분 늪에 빠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무기공 이 무기공도 사자무상 이 사자는 진리예요. 요 뭐 이 책이잖아요. 이 책에 사자무상인데 죽은 자는 진리된 자는 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할 말도 없고 허언으로 그리고 망언으로 이렇게 뱉어낼 말이 없다고 뱉어봤자 깨닫지 못한 사람이 뱉는 건 전부 다 망언이거든. 그리고 합의하지 못한 사람이 붙는 건 전부 허언이에요. 전부 다 과장되고 오버하고 지키지도 못하고 그래서 공부의 목적이 지행합의라고 오로지 합의 알지자 행할해자 합할하자 하나됨.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가 알고 있는 보고 듣고 말하고 알아왔던 일체의 행주자와 음묵동정가 간에 합일된 사람은 즉 상이 없는 사람은 즉 1차 상이 뇌파일 수련 우리 거를 통해서 부분상이 끊어진 자는 적어도 이 무기공과 같은 늪해책에에 안 빠진다고. 그래서 공부 중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부분상이 끊어지니까. 그래서 무기공이자 늪인데 화는 거기에 한번 빠지게 되면 혼자임으로는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저희 같은 마스터나 도반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빠져버리면 그 기막 안에 씌어져버리면 안 보여요. 그 환에 뒤집어 씌워지면 환은 거짓이고 가짜거든. 실체가 없어요. 따라서 마음이 맑고 밝은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환에 물들지 않습니다. 환술이나 환술은 술자 요 환술 적을 때 이렇게 환술할 때 이 술자는 도술할 때 술자는 꾀술자거든. 꾀 지혜 뭐 이런 거 그게 지혜 같지만 환이라고 완전한 도가 아니고 도처럼 비치는 가짜라고 또 환영 이건 그림자 형자 따라서 실체가 아니라고 그림자고 환영에 빠지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그 증상이 상당히 심각한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미륵이 됐다고 하고 있죠. 마치 구세주이냐 그런 말을 하고 떠들고 다니고 마치 본 것이 진짜 참이냐 착각해서 막 사람들한테 영적인 체계와 도적이고 마음적인 체계를 유린하고 흔들고 그래. 에이 보살님 그 본 거 그거 아니다. 난 내가 본 게 훨씬 더 세고 좋아 하고 이런 환영에 완벽하게 합일해서 노출되어서 그럴 경우가 아주 많죠. 이런 사람은 증상이 심각한 경우인데 이때는 누구 말도 안 들으려고 해요. 어떤 충고도 거부합니다. 예를 들어 직언을 해주거나 이렇게 충고를 해주면 저분이 나를 질투한다고 생각해. 허한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가 입혀지면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거꾸로 서버릴 거라고. 요게 머리고 요게 발이라니까. 두 발 요렇게. 요 다리가 거꾸로 물구나무 서서 있는 형국. 얼마나 보기 흉측하겠어. 근데 본인은 끝까지 바둑바둑 우기는 거예요. 요게 옳은 거라. 물구나무를 거꾸로 머리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옳은 거라고 우기는 어색함이라고. 항상 돈은 요렇게 바로 서야 돼요. 요렇게. 요렇게 밝은 이렇게 천국, 밝은 지혜가 머리꼴에 머물고 두 다리를 천지를 받들고 스스럼 없이 서서 대자유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꼭지를 탁 따서 대각을 해서 천하사 대로를 활보하는 대도인이 돼야 되거든. 근데 대도인이 아니라 대잡사가 돼서는 절대 안 돼요. 대잡사, 큰 잡스러운 사기꾼들이 탄생해서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누구 말도 들으려 하지 않을 뿐더러 자기가 마치 부처님, 하느님이 된 것처럼 말을 하고 또 혹은 그런 유사한 행동들을 해요. 이런 경우에는 도가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매사가 자기 위주며 아직과 욕심이 강하고 물질에 탐닉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또 앉혀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판 안에 한번 볼게요. 판 안의 도 이래갖고 이때 대도인들이 펼치는 천지공사의 개념이 있어요. 이렇게 천지공사, 세상공사 이렇게. 이걸 천지공사. 천지를 뜯어고치러 온 대도인들이라고. 마치 토목공사하듯이. 근데 이 대도인들이 펼칠 때 물질에 탐닉하게 되면 이분들은 철저하게 환에 물든 가짜들이라고. 그리고 여기에 여자에 탐닉하고 이게 도대체 뭐가 좋다고 이렇게 탐닉하고 저는 아직 대도인이 안 되나 봐요. 이런데 아직 탐닉 안 하는 거 보면 정말 이게 이 가짓게 도대체 뭐라고. 만약에 돈을 벌고 싶으면 천하의 돈을 다 벌어보라고 쪼잔하게 영성을 유린해서 사람들 돈을 뺏지 말고 이 지구촌에 있는 이 인류 복지와 이런 거 좀 산의 장부들은 좀 가슴이 탁 터져서 천하를 경영하는 꿈을 꾸고 인류 복지 그 다음에 지구 경영 요런 돈 좀 벌어보시라고 지구 땅덩어리를 잡아 돌려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정말로 경제인들 개혁가들 이런 분들이 꿈꾸는 세상이라고. 이 여자 제발 여자 탐닉은 망조됩니다. 여자들은 딱 세 분만 사랑하세요. 딱 세 분. 심사임당님. 돈 5만 원짜리 심사임당님만 사랑하라니까 좀 적어볼게요. 여자 세 분. 첫째 부인님. 와이프를 사랑하고 둘째 마구 할머니를 사랑해주고 셋째, 신사임 당님을 사랑하라고. 가만히 있으면 당님이 오신다니까. 집당자, 어른당자. 존중하고 돈님을 은혜할 때 찾아와요, 순리대로. 다시, 부인님이라면 또 다른 분인 줄 알아. 이렇게 사모님 집에, 와이프, 부인, 사모님, 이렇게. 사랑하고 여자는, 그 다음에 마구 할머니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신사임당님을 사랑할 때 이 마고가 유럽 쪽으로 가면 가이아 여신이 됩니다. 지구 어머니. 또 마고가 우리 한민족으로 오면은 이 마고 할머니가 이 마고 할머니 설화는 이런 거인이거든. 우주 거인. 말고 진짜 마고 할머니는 28살 정도 된 허리가 개미허리고 보니 정말 아름답기로 치면 상상할 수 없는 28살 형상을 갖춘 호리호리한 너무나 아름답고 극한의 아름다운 분이 이분이 물자리로 내려가면 비가사 신묘가 된다고 용왕의 딸 이 하나의 일신이 한 분이 이렇게 천수천한
힌두교에 가면 약손이 되어주고 유대교에 가서도 약손이 되어주고 한 분이 그분이 태양이 하나잖아요. 이렇게 달이 하나듯이 이렇게 파생되어서 나간다고 여기 서유럽으로 동유럽으로 서남아시아로 동아시아로 일신께서 이렇게 우리 한민족으로 이렇게 넘어간다고 오세아니아주로 가서 한 분이 그렇게 놔둔다고 오세아니아주의 가장 영적인 구루로 그리고 가스로 신으로 그 다음에 힌두교 신으로 아트만 브라만 이렇게 파생되어서 변하지 않는 절대 진실된 신의 모습으로 한 분이 가서 그렇게 파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경의 사상이 오로지 일로 기일되는 게 일로 시작이 일시무시일 그 다음에 일종무종이 일로 시작 하나에서 파생된 만물은 다시 하나로 돌아가지만 끝남이 없다고 이미 또다시 시작되는 거니까 완벽하게 순환은 이게 우주천지의 순환계라고 요렇게 정말로 어떻게 해서 대도인이라는 사람들은 다 돈에 찌들리고 여자에 물들고 요것만 남기고 한번 싹 다 지워봐야 돼 요것만 남기고 그리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요 칠판이 좀 지저분합니다. 요 보드마크 새 글을 쓰면 이렇게 잘 안 져요. 조금 이해해 주시고 보시면 돼요. 다시 환의 체계 이렇게. 이렇게 또 진행해 볼게요. 그렇다고 신사임당 사랑하라고 너무 또 집착하면 안 됩니다. 비인 사람 비우고 텅텅 비우고 업이 없고 자아가 완벽하게 아가 소멸된 사람은 너무 좋다고 심사인당 아니라 세종대왕님도 구석구석 찾아와요. 정말로 이건 순리이자 섭리예요. 이게 순환의 창조적인 원리이거든. 여러분들이 환을 탐닉해봤자 결국 거품이고 그림자일 뿐인데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미친 듯이 매달리기 시작한다. 하늘에서 소리가 막 귀에 들린다고 한다든지 헛소리로 하루 종일 뭐 길을 방황한다든지 헛소리를 중얼중얼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미륵이나 말세에 나올 구세주라면서 자기를 신격화한다든지 이런 건 어떤 경우라도 약이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스스로 자신의 허물이 많음을 뉘우치고 부족하고 못난 자신을 느끼고 깨치는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무기공에 빠진 사람 그래서 환을 그림자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끔 산을 오르다 보면 기문을 쳐 요거는 생략할게요. 그리고 3부에서 소개될 요 체계가 제가 천일기도 할 때 송도 앞바다 부산에서 그때 저는 일종식을 했거든. 일종식이라고 해도 되고 일중식이라고 해도 되고 그때 벽곡생식을 했어요. 하루에 한 끼만 먹는 벽곡생식 할 때인데 뒷장 보시면 한참 하고 죽기 살기로 천일 동안 매달리고 있는데 어느 날 내 몸에서 그 이 환의 체계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벌레 충자거든. 이게 요거 이게 벌레 충자예요. 요거 요게 충의 체계인데 요렇게 충의 세계라고 해도 요렇게. 이 충의 세계가 펼쳐질 때 처음에는 내 몸에서 벌레가 나고 이런 걸 몰랐어요. 나도 전생부터 닦던 습이 있잖아요. 사람의 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리스도도 석가모니도 언제적에는 사람의 인격신이 되기 이전에는 완전체가 되기 이전에는 사람의 몸을 갖고 계셨을 거거든요. 그때는 다 인습이 있기 때문에 이 습의 조화가 보일 수 있다고 눈에 닦다 보면.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면 아주 깊은 고민에 빠졌는데 사실은 일주일 넘어갔어요. 그 행위가 반복적으로. 도대체 이게 무슨 조화일까? 무슨 이게 세계일까? 하고 막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고 사색도 많이 했어. 천일 기도 중에. 그리고 내가 깨친 게 도대체 그 많은 눈과 귀에서 벌레들이 나오는 게 그게 다 어디에서 다 나오는 것일까? 하고 깊은 고민을 하는 그런 체계가 있었죠.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오랜 습이 환으로 비친다라는 사실. 이걸 벌레 잡기라고 해요. 이거를.
그리고 그 모습이 마음에 투사되고 투영되어서 나온 거라고. 투사되고 투영된다라는 건 이렇게 거울에 그대로 비친다라는 거거든. 마음 자리가 이렇게 자기의 마음의 자리가 이렇게 비쳐서 투사되고 투영되는 거예요. 그게 환인 줄도 모르고 즐기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살아오면서 우리는 가끔 진실에서 멀어진 자신을 발견하고 한다. 즉 위선과 가식으로 살아온 자기를 가끔씩은 만나기도 하는데 모든 게 모순이고 집착이에요. 거짓이고 위선이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자신의 비겁함과 타협을 하기 바빴다. 오늘도 제가 제 그 밴드에 여러분 밴드 꼭 가입해 주세요. 제가 노천 편지글이라는 걸 일주일에 한두 번씩 보내주거든. 그때 일어나서 금생에 몸 갖고 온 숙제를 마치라고 할 때 절대로 비겁함하고 타협하지 말라고 오늘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 편지글에. 밴드 꼭 가입해 주시고 우리 거 구독자 눌러주시고 유튜브. 그러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봐주시는 것만 해도 고맙고. 그리고 화는 이 꿈속 같은 세상 자체가 다 거품이라니까 환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실체 실상에 눈을 떠버리면 이 꿈속의 세상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저 바쁘게만 살고 있잖아요. 비겁함에 타협한 채. 환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거대한 모순이고 조잡한 욕심의 결과다. 따라서 거기에 물들지 않으려면 마음의 실체를 바로 알아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차상 이렇게 1차상 지금 마음 공부 중이잖아요. 이렇게 여기에는 또 여러분들이 신통 공부도 하고 있어요. 신통학 이렇게 진화해서 이렇게 가고 있고 또 2차상도 끊어야 되고 마지막 궁극적 완전한 개벽자리 3차상은 저절로 끊어지는 자리가 있어요. 이것이 이 체계가 다 끝나버리면 그래서 마음자리는 진실된 자리예요. 따뜻한 자리고 거기에서 차가움과 거짓과 위선과 모순이 파생되고 여러분들이 합의를 해서 그걸 이렇게 전개해 나가다 보니까 이런 환들의 세계가 막 끊임없이 펼쳐지는 그리고 공부할 때는 이 기승전결이 있는 세계는 여러분들이 믿으셔도 좋고 그래서 그것이 곧 진실된 세상인 거예요. 요 따뜻한 마음자리를 회복하는 요 자리. 그래서 맑음은 어떤 경우라도 환에 물들지 않는다. 밝음 또한 어떤 경우라도 환에 물들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환은 여러분 마음자리가 요 환이 그대로 그냥 청정해지고 청정법신 이렇게 적을게. 비로자나불. 이 불은 부처부자도 되지만은 이 불은 완전한 무아를 말해요. 청정법신 텅 비어서 이 자리에 텅 비어서 그냥 텅텅 비어서 청정 그 자체예요. 이 자리는 이렇게. 요 자리 텅텅 빈 여기가 비로자나불이고 청정한 청정불이고 법신 그 자체라고 요렇게 또 이불을 살짝 정리하고 요거는 정말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많이 궁금해하더라고. 질문도 많이 받았고 용맹정진 때 서울 가서 그래서 요거를 내려와서 한꺼번에 해준다 그랬어요. 요렇게 이부 자르게. 예.